트랙 교체 공사를 끝낸 부산 경륜장이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. 새롭게 그 아스콘도로 단장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선수들이 안심하고 좋은 경주를 펼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지난 2002년 아시안게임 사이클 경기장으로 처음 문을 연 부산 경륜장. 당시 시공 기간이 짧고 예산이 빠듯해 트랙을 나무 한 판으로 시공했는데 이것이 지난 8년간 큰 불편을 낳았습니다. 빗물이나 바람에 의해 합판 위음새가 부식되기 일쑤였고 선수들이 경기 도중 사이클에서 넘어졌을 때 부상도 더 심했습니다. 이번에 개장한 이 부산 피스타는 창원이나 광명 못지않게 좋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이 재개량을 바랄 수 있어서 앞으로 좋은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. 이번 공사에는 모두 8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. 기존의 합판에서 반영구적인 아스콘 소재로 경주용 트랙이 바뀌면서 선수들의 부상 위험과 막대한 보수 비용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. 부산 경륜장은 개장 경주를 포함해 오는 12월 9일까지 매주 사흘간 18경주씩을 진행합니다. 부산일보 김경입니다.